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지역 축제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울진의 대표 축제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현장입니다. 울진 왕돌초와 하루를 달려 대하태에서 잡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의 은은한 향과 감칠맛이 미각을 유혹하는 게맛을 보러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울진 군수 손병복입니다. 저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게 또 줄다리기 아주 각 읍면으로 시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축제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축제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벤트 중심보다는 좀 실속 있게 대게를 많이 맛보시라고 싸게 경매도 하고 또 체험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접할 수 없는 요트라든지 또 이 크루즈선의 안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체험 부스를 마련을 많이 했습니다. 공기 좋고 참 동해안의 청정 바다, 또 온천이 있고 금강성 숲이 있는 우리 울진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울진 맑은 공기,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이 깨끗한 공기를 많이 마시시고 울진 즐기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정 옵니다. 울진 방송의 김윤규 PD였습니다.